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0월 2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또 이도훈 의원 와서 진행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봤는데 너무 저희들보다 너무 잘해서 예,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저 출근하면서 이 광화문 쪽에서 삼청동 쪽으로 왔거든요. 역대급으로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보니까 청와대에 벌써 방문자 숫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개방 이후에 경복궁, 그다음에 이제 서울 이제 그 광화문 광장 그 연계돼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분들이 그 하나의 코스로 이렇게 정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참 제가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무슨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한번 광화문에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시민들이 누리는 이 자유와 시민들 누리는 이 여유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런 하나의 전체적인 이그 컴플렉스가 결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그 얼마나 그걸 과연 비용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요. 이제 경복궁만 보다가 청와대까지 같이 패키지로 보면은,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곳을 대통령이 포기하고 나갔냐.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나라는 참,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곳을 그냥 뭐 국민들이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포기하고 딴 데로 옮겼다. 평범한 곳으로 옮겼다.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품격, 국격, 이런 거다 높여주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란 게 그런 걸 봅니다. 모든 것들을 국민을 중심을 놓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는 정치라고 봐요. 국민들을 놓고 해야지. 사실은 그동안 보면 뭐이 야당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항상 말만 입만 열면 국민 국민 이야기를 하는데 잘 놓고 보면 국민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들 중심으로 놓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 있으면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뭐 힘이 있고 이런 것처럼 모든 걸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모든 관점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바라봐서 대통령이 좀 불편하더라도 국민이 편하고 국민이 여유를 누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상징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놓고 지금이라도 뭐 다시 들어가라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 여전히 그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 발상들이 저는 남아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와대의 그 이상한 장비들이 그저 북한으로 실시간 뭐다새 나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뭐 배관 그저그 공조 장치, 공기 조절 장치. 그 기술자가 북한 공작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건 참 이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이 민주당이나 이쪽에서의 이 공세 자체가 정말 집요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 보수 쪽이나 일부 보수인 척 하는 분들 보면 이 굉장히 뭐 자기가 어떤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 대통령의 지금 뉴욕 발언을 그걸 두고 보고 좀 저희가 어벤져스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배경과 전략을 정말 잘 살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아, 대통령이 뭐 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점점 보면 내부의 이 비판론자들, 내부의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이 상대방보다 더 독하게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그래서 이게 뭐 제2의 탄핵 같다, 탄핵 전야 같다라는 지금 지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것은 지금 정말 내부의 적들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을 해서 이거는 진짜 흔들어서 뭘 노리나 도대체 윤 대통령을 이렇게 흔들어서 뭐 개돼지라 그러질 않나 진짜 보면 사실관계 근거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정말 민주당보다 더한 공격을 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 또 일부 정치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이 보면요.
정치를 분석하려면 그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어떤 현상만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자기는 대단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척 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 지금의 어떤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는 바로 이 내부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걸 뭘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정진상에 대한 이제 그 검찰의 소환이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 두산건설 어제도 저희가 서정욱 변호사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두산건설과 성남시 관계자 두 명의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과 정진상을 공범으로 분류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측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한전이 지금 이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법무법인에다가 이걸 분리해 징수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참 이걸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미디어 환경 자체가 정권이 교체됐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고 이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과연 KBS에 대한 이 시청료 세계적으로요. 지금 BBC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전부 다 시청료 지금 안 받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시청료를 계속 네. 세금처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한번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벨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번복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유혹 발언을 보면 저는 바로 이게 괴벨스의 이야기에 연상이 됩니다. 그럼요. 거의 뭐 0.1%, 1%의 진실에 그 덧대서 네. 지금 이 전체가 잘못된 것이냐 네. 지금 공격을 해왔고 그 공격이 그냥 여지없이 쓰러질 뻔했는데 겨우겨우 어떤 사실관계 증명을 해내면서 조금씩 지금 확보해 나가는데 저는 옛날에 언뜻 무슨 생각이 나면 반기문 총장이 생각이 나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처음에 정치를 한다고 국내 오셨을 때 네. 그때 공격당한 걸 보면 정말 가당치가 않는 거거든요.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무슨 뭐 이 저 자판기에 돈을 잘못 넣었다. 만 원짜리 두 장 넣었다. 뭐 그거죠. 아니 반기문 사무총장이 언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처음에 해보면 잘합니까? 또 태주잔 논란도 있었죠. 네. 이거는 완전히 영상을 편집해서 네. 처음에 이 그 퇴주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때 음복을 했는데 이거를 네. 완전히 영상을 조작을 해서 퇴주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복을 한 것처럼요. 뿌리지 않고. 네. 또 네. 이 음성 꽃동네 가서 봉사하는 그 사진 그것도 공격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차없이 공격을 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마치 이게 지금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냐 연쇄 네. 공격을 해버리니까 결국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냥 기부 포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랬어요. 또 그 나의 순수한 애국심이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네. 가짜 뉴스로 인해 큰 상처만 남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죠. 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이게 맷집이 좀 약한 분이에요. 네. 맷집이 좀 약하고 이거 맷방 치니까 거기서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벤져스 시작할 때부터 이 반기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파이터니까 맷집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상당히 또 맷집이 있는 분이고 강단이 있는 분이고. 근데 요번에 이 MBC의 이 조작질. 예, 정확한 건 이 세 글자입니다. 네. 조작. 데이터 조작이죠. 예, 데이터 네. 조작. 그 서울대 그 성원영 교수가 네. 이 데이터 변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자막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 네. 바이든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앞에 가로 하나에 미국 놓고 이게 이제 데이터 변조고 조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08년에 뇌송송 구멍타고 네. 똑같다. 네. 그다음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그 무슨 그 지현진이랑 저 그 뒤에 그 최강욱이랑 황희석이랑 네. 다 짜고 MBC랑 짜고 그렇죠. 그거 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다 지금 그 MBC와 그 오히려 정언 유착 아닙니까? 네네. 최강욱 그 세력들과 공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MBC는요, 이거는 공영방송이 아니고 이미 사회적 흉기가 된 지가 오래된 그렇죠. 아, 이런 곳인데 여기가 어떻게 한건 해보려고 그걸 물고 늘어져갖고 조작질을 해야 되는 건데 일부 보수 정치권 인사들이 그런 데 휘둘려가지고 뭐 만약에 뭐 비속어 쓴 게 맞다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든 뭐 해야 된다는 등 네. 근데 그 서울대 성원영 교수죠 그분이 네. 그렇죠 그 음성인식 네. 아니 AI 다 돌려봐도 음성인식 프로그램 다 돌려봐도 바이든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 XX 그때 그게 뭐 새끼로 들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무슨 사과를 아니 유승민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 아, 참 어이가 없어요. 자, 이게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아마 2002년도에 그 이회창 전 총재 김대엽 화면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자, 김대엽이라는 작자가 나와서 이회창 전 대표의 병역 비리가 은폐됐다. 그런 대책회의가 있었다. 이런 가짜뉴스를 처음에 했고, 이걸 얼마나 퍼뜨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이 그 정현 씨,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 아들이죠. 여기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조금 잘못 써 있어 있어요. 그거 하나를 딱 꼬집어 들어서 나에게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녹취 테이프를 공개합니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녹취 테이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조작된 거였어요. 조작된 거예요. 네. 그 녹취 근데 테이프가. 이미 그때는 게임 끝이었습니다. 게임 끝이죠. 이미 대선 임박 뭐 그 임박해서 끝나서 네. 사실 아무런 영향을 못 줬어요. 결국은 이 주민등록번호 하나 오기 된 걸 가지고 병역 오기였다. 거기다가 네. 이제 가짜 뉴스 테이프를 공개하면서 결국 이거 사실관계로 몰아붙여서 네. 결국은 노무현 당선에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딱 노무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네. 바로 김대엽이 가석방했습니다. 가석방했어요. 네. 네. 가석방해버렸어요. 네. 이 작자가 최근에 뭐 저 구속돼갖고 뭐 했는데 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게 이제 그 뭐 퇴주자 논란이다 이게 하는데 네. 반 총장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 당시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조상들한테 이제 절을 하고 그때 했는데 첫 번째 절을 하고 난 다음에 퇴주를 했습니다. 예. 퇴주를 하고 원래 이제 예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음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무슨 DC 인사이드입니까?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거기에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예법도 모른다. 예법도 모른다. 어떻게 저렇게 처음에 하고 바로 뿌려야 될 걸 자기가 먹느냐라고 그냥 쫙 퍼뜨리고 네. 그거를 당시 민주당에서 막 부추겨 버렸습니다. 그 진실은 됐어요. 네. 나중에 그 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죠. 이미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고요. 또 이게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제 그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 이걸 이제 이게 보지 않습니까? 네. 보면서 그 뭐라고 하냐면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 고춧가루도 모른다.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근데 풀 영상을 보니까 네. 앞부분에 고춧가루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국산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산 고춧가루다. 네, 이게 이제 외적 고춧가루가 아니라 국산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국산을 딱 빼고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네. 요것만 딱 보여준 겁니다. 그래 놔놓고 세상에 고춧가루도 못 두는 저런 무식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언제 아까 우리 지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윤석열 총장 들어왔을 때 이미 작전 들어간다 등등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뭐냐면요. 이 좌파들은요. 이 그 괴벨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조그만한 실수와 조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해서 능력으로 다 치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전환시켜 버려요. 그럼 왜 사과 안 하느냐?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자, 이 사태의 진실은 뭡니까? 네. 결국은 데이터 변조한 게 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돼. 광우병도 한번 보십시오. 네. 광우병 사태 때 결국은 이런 소를 갖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서 광우병이다. 저거 광우병 네. 걸린 소가 아니라니까요. 네. 저 소가 그 PD수첩에 나왔던 사진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저거를 팩트를 근거로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 저런 소를 갖다가 우리가 먹으려고 한다 그 잘못했다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격의 본질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네. 이거를 대통령의 모두 책임이 있느냐. 아니 대통령이 뭐 만약에 뭐 비속어를 이야기했다면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데이터 조작을 해서 한 게 본질인데 네. 그거를 따지기도 이전에 네. 대통령의 사과부터 먼저 들고 나오는 거 그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뭐 저쪽에서 공격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공격한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 이건 말도 안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요 나중에 그 광우병 네. 그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숙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 그 뇌성성 구멍타기 김규리라고 그 여배우 있었잖아요. 네, 청산가리. 예, 그,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내 입에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 네. 지금 TV에서 저 김어준이 나오는 그런 데 가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아,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유모차 끌고 나오고 뭐 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밀려가지고 그 사과했는데 네. 그게 사과할 일이었냐고요. 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니까 그 뭐가 평가해주고 이제 뭐 잠잠해주고 그랬나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높은 공격을 하죠.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에서 보면요.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되기 전에 세 번이나 대국민 사과했죠. 네. 사과했다고 해서 뭐가 덮여지고 네. 마무리가 되고 뭐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고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을 한 거를 본인들이 확인도 못 해보고 어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TV조선 강적들의 보수 쪽 패널이라고 나온 그 이상한 자가 말이죠. 100번을 들어봤는데도 바이든으로 들린다. 지가 뭔데? 지가 음성 인식 뭐예요? 그걸 보수라는 쪽에 이 TV조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 네. 아니 자기가 들리면 그게 진실입니까? 아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모든 국민들이 100% 다 듣는다면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미 전문가들과 음성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 교수처럼 그런 분들이 이 음성학 분야는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세상에요. 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진실한 게 내가 봐더라도 진실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왜냐하면 인간이란 게 한계가 있고 눈과 귀와 코 등등의 어떤 모든 어떤 그 감각이기 때문에 그게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가 막힌 게 자신들이 그 가진권을 100%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 네. 물론 저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도로에 그렇게 나오는 걸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 귀에 들린다고 그게 진실이다? 예. 그게 말이 옳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거야말로 낚인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바로 그, 우리가 다 여기서 분석했잖아요. 네. 먼저 텍스트 형태로 돌려가지고 아주 자극적인 그 워딩으로 네. 그 뇌리에 딱 각인을 시켜놓고 나서 그, 저, 음성을 들려주면요. 동영상을 하면 네. 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네. 그렇게 들릴 수밖에, 거기에 낚인 거예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 이분도 나 아이고 진짜 이번에 실망 많이 했어요. 네. 뭐 그런데 역겨워하고 낚인 거예요. 조수진 의원도 대통령이 쿨하게 사과해야 된다. 네. 아니 사과하면 저자들이 인정해주고 그냥 퉁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우리가 다 분석했잖아요.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위한 네. 촛불 행동. 1차부터 6차 집회까지 했는데 장사가 안 되고 썰렁하고 뭔가 자극적인 이 소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2008년 광우병 난동도 보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뭐 많은 군중이 모여든 게 아닙니다. 네. 그때 이제 MBC가 뭐 4월 며칠인가요? 그 PD수첩. 그때 이후 그냥 광화문에 그 무지몽매한 그런데 현혹된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그냥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금 이 자기 그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국정을 마비시켜갖고 자기에 대한 수사를 거의 무디게 만든다든가. 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재명이 바라는 거고 바로 그런 식으로 윤석열 그 대선 불복하면서 사실상 그 제2의 광우병 사태를만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본질을 안다면 이런 한심한 소리들을 할 수 있습니까? 히틀러가요. 처음에 이제 정말 볼품없고 약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보면 독일 의사당 방화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방화 사건이 있으면서 당시에 이제 세력이 있었던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딱 방화 사건이 터지자마자 아, 저거는 공산당의 소행이다. 맞아요. 라고 해서 공산당한테 다 덮어씌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산당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네, 해산시켜버려요. 해산시켜버려요. 네. 그러면서 모든 정당들을 다 해산시켜버려요. 네.
그러면서 일당 독재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의사당을 방어시킨 걸 공분을 하는 거예요. 저게 네. 누가 했느냐. 자, 한쪽에서 탁 터뜨려주고 개펼사가 터뜨려줍니다. 저거 공산당이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공산당이 아니라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자작극이에요. 네? 자작극.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네. 결국 그걸로 해서 일당 독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파시즘이 돼서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을 보면 지금의 단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언이 조작되고 왜곡됐다라는 것, 그걸 공격하고 그 진상을 밝히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렇죠. 왜냐,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 그냥 한 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전체의 100% 중에서 10% 너 한 거 맞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90%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90%의 이 거짓을 밝혀내야지만이 나중에 10%에 대한 책임도 밝혀내는데 네. 지금 이 10%를 가지고 전부 다를 다 도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더군다나 거기에 다 놀아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보면서 안타깝게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저쪽에 조금의 전략 전술을 안다라고 그러면 네.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대통령을 저렇게 옹호 못해주는 사람들이 과연 여당에 있는 자격이 될까? 네. 라는 걸 합니다. 한번 야당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호준이가 사과한 거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김남국 이네들이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아 그리고 네? MBC가 뇌송송 구멍탁 자기들 허위 방송했다 해서 사과 제대로 했습니까? 김규리 청산규리 걔가 뭐 사과했어요? 뭐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과 안 하는 자들인데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이제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헛소리 막 했잖아요. 네.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그래갖고 또 우리 어벤져스에서 제가 2008년 광우병 그 난동 벌어졌을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에서 얼마나 김 빠지는 얘기해갖고 그냥 네. 그거 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마 홍 시장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정신 그거 좀 제대로 차리시고 이제 유승민은 오늘 까더라고요. 네. 네. 근데 홍 시장 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저 좌파 수구 좌파들이 노림수가 뭔지를 정확히 읽어낼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이 쳐놓은 그 덫에 낚여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그 내부 총재라는 이런 이탈자들 네. 한 명이요. 그냥 적들을 10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치명적이죠. 네. 오늘 홍 시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해 끌어내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계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걸 개혁 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 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대통령의 문제 발언 짓고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가 조언을 했는데 대통령의 내생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 같다.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거죠. 그렇죠. 아니 처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바이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XX 그때는 해야 된다. 국민을 네. 개대지로 아느냐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처음에 자기가 왜 그렇게 강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봐라 당신네 편인 유승민은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요. 않느냐. 그게 확인 이 인식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또 이제 그 제 과거의 일을 이게 또 우리 교훈을 삼아야 되니까 그 2008년에 광우병 난동이 있고 네. 그해 말인가 그 다음에 초에 용산 사태라는 게 벌어졌잖아요. 아, 네, 그렇죠. 거기 재개발 현장에서 여섯 네, 네, 네. 명이 그 숨졌습니다. 여섯 네, 네. 명이 숨졌는데 민간인이 다섯 명이고 경찰관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인 정권이라고 했어요. 네.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켜갖고 여섯 명의 희생자가 났다였고 또 민주당하고 이제 이거는 광우병보다 더 소재가 더 좋은 거야. 뇌성성 구멍탁이 아니라 국가 살인이다 이게 국가 살인. 네. 네. 그래서 살인 정권이다. 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이제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네. 그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뭐 광우병 이거 막아지진 않겠다. 그 살인 그 사람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래서 뭐 이거 사과하고 뭐 하고 빨리 뭐 제대로 굽히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팽배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뭘 했냐면 제가 행안위 소속이었거든요. 네. 지금 그, 저, 국민의힘 비대위 4분 총장은 김석기 의원 있잖아요. 아, 예. 서울경찰청장이었어요. 네네. 서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한테 특별 부탁하고 거기서 현장에서 그 찍은 그 동영상들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최대한 다 빡빡 긁어갖고 네. 좀 의원실로 보내달라. 그래갖고 그게 밤 12시 30분쯤에 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아침 그, 저, 오전 10시에 긴급 네.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갖고 이제 그 살인정권 규탄한다고 민주당이 막 베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동영상을 다 찾아보니까요. 네. 이게 그 경찰 특공대의 그 살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전철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 대목꾼들, 폭력꾼들. 네.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다섯 명 죽었는데 거기 그 용산 4구역 거기 관계자는 한 명이고요. 네 명은 그 재개발하고 관계도 없는 전철현 그 대목꾼들 있잖아요. 돈 받고 화염병 제조해갖고 네. 뭐 막루 설치하고 막 던지고. 근데 보니까 화염병하고요. 이만한 쇠구슬을 세총에 달아갖고 그 경찰들한테. 경찰 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3, 4분짜리로 딱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해갖고 이거는 살인, 저기가 아니고 경찰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네. 이게 도심 테러였다. 네네. 도심 테러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정당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고 화재 원인은 화염병이다. 제가 그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갖고 이제 살인 정권 대 도심 테러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해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대법원 그 확정 판결도요. 화재의 원인은 그 전철은 그 대목꾼들의 한 화염병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들은 처음에 진실보다는 눈에 비춰지는 현상 그리고 처음에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에 이제 굉장히 그렇죠. 집중하거든요. 네. 그거를 사실은 이 좌파들은 잘 합니다. 처음에 했을 때 뭐 살인 정권 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에 대한 이 저 뭐 격이 없는 이 저 품격 문제 네.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을 딱 쳐버려요. 그렇죠. 처음부터 인식을 합니다. 그게 또 스피커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하려면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료 전부 다 수집해야 되고요. 자료 편집해야 되고 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 그게 바로 개펠스 간 이야기입니다. 선동은 딱 한 문장을 필요한 거 되는 거예요. 살인정권 네.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반복하려면 무수한 증거와 무수한 문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개펠스가 노리는 이 선전선동 전략의 핵심이고 그걸 이 사람들은요 다 배웁니다. 운동권 할 때. 저도 그렇죠. 배웠어요. 네. 솔직히 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결국은 이 사태에 대한 어떤 본질보다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서 네. 한번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봐라. 한동훈도 이제 휘청거리게 탄핵도 하고 그다음에 이상민도 탄핵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이 정권을 어떻게 보면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 작전에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나마 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안 되어져 나가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결국은 이게 내부의 어떤 이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이게 어떤 면에서 기정, 바로 그러니까 야당, 여당 그런 거예요. 바로 논의 안에 들어있는 뭐 김근식이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조순희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 정호김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지 않냐. 네. 어? 또 어제 보니까 더 황당한 거는 네. 아니, 대통령의 국군의 날 행사 가서 그 무슨 이 시어 부대 시어 네. 그거 안 했다고 그걸 안 했다고 네. 그 야권 인사가 아니라 네. 여권 인사들이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이 그것도 몰랐다. 아유. 제가 그 공격하는 걸 보고 야 기가 막힌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제 가서 정말 우리 안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을 이야기한 거는 그것도 보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그 부대 쉬어 이 한마디 안 했다고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써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이지. 그것도 저쪽 민주당이면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에? 에. 이쪽 인사라는 사람들이 에. 그걸 갖다가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실 뭐 했냐 준비 뭐 했냐 올리는데 아. 그게 비난 받을 일입니까? 아유, 에? 정말. 에. 에? 그리고 진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저는 예, 이게 내부 정비하고 좀 갈 수 있는 또 계기, 이것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죠. 네. MBC 손보고 뭐 하듯이, 이 보수 이 정치 세력 내에서도 이런 대오를 가지고 이런 그 나약함과 안일함과, 그 아주 좌파들을 저런 데 낚여갖고 그냥 그 노리개 역할이나 해주고 말이죠. 어?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진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미스인포메이션이야. 이거 디스인포메이션이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디스인포메이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태의 본질은 이 사회적 흥기가 된 MBC, 매국방송센터 MBC의 조작질이다. 예, 그거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본질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논란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페라가모노와 생태탕 논란이 있었죠. 자,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그 좌파 쪽에서 선거 때마다 저런 거 한 것씩 터뜨려서 해보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식당 주인 아들인가요? 뭐 백바지에 무슨 페라가모 신고 왔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라가모의 국산 저 브랜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산 브랜드가 그 페라가모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게 완전히 거짓말인 것처럼 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저렇게 흔들려고 한 것이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합작을 검찰 내부에서 네. 합작을 해서 흔들려고 하고 더군다나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는 조작 방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MBC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성공을 못했잖아요. 네, 못했죠. 그러다 이제 지금은 또 이런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어떤 이쪽의 어떤 흐름과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를 똑같은 저쪽에 프레임에 얹혀갖고 가는 그 순진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무식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둘 다죠, 둘 다. 네. 아, 순진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네. 참. 그러니까 어쩌면서 보면 이게, 이쪽의 장점, 이쪽의 어떤 그 강점, 이런 대통령의 잘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부각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공격 프레임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말려들어서 똑같이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저는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 들고 이게 사태의 본질을 좀 제대로 보라.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제발 좀 본질을 좀 보라고. 이 사태가 지금 왜 일어났고 어떤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진실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사실 저희 어벤져스가 아니었으면요. 뭐 저희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이 왜 당시에 이 보도 순서 네.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이 제대로 아마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네. 그 MBC가 어떠한 이걸 했는지 네. 예? 이제서야 이제 MBC 내부 노조 3노조라든지 일부에서 밝혀져서 그게 이제 어떠면 그 실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런 노력들이 없이는 판판이 깨진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 휴일인데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저희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저에 대한 응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예를 들어서 너무 억지나 이런 것들을 아마 뭐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아 그걸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그런 분도 계신데 저희는 우리가 제목이 어벤져스 전략회의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저들의 전략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